됐다. 다 했네요. 어제랑 오늘 해가지고. 이 돈이 저희 가족이 정당하게 벌어서 저한테 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과세에 대한 내역에 관련돼서 돈낸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고요. 법을 어겼고 거기에 대한 처벌로 벌금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야죠. 제가 있는데 제가 번 돈이 아깝다고 안 내면은. 법은 아버지가 오겠죠. 그래도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전두환 씨가 비자금을 다 얻었어도 비자금이 흘러간 게 자녀들한테 있으면 그거는 범죄로 얻은 돈이니까 환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고 아저씨. 괜찮아요. 저 너희들 몇 살이야? 지금 6학년이에요. 6학년? 네. 근데 이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네. 누구예요? 전두환 손자고. 상처한다. 아빠 왜 괜찮다고? 그러니까. 전두환. 전두환 뭐? 이 잘못한 거지.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전두환 씨가 이제 돈을 되게 많이 훔쳤어. 돈을 되게 많이 훔쳐가지고 그 돈을 아들들한테도 나눠주고 형한테도 나눠줬는데 그 돈은 그러니까 옳은 방식으로 번 돈이 아니잖아. 기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 기부하려고. 기부로 해서 좀 죄를 더 덜어야 돼. 맞아. 너희 잘 안다. 너희들 어린데도 형보다도 더 옳은 생각을 하네. 형은 이런 생각하는데 20 항상 생각은 했는데 실천하는데 27년이 걸렸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잘못은 뉘우치는 거니까요. 뭐? 죄책감은 들지 마세요.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아, 고맙다. 야, 근데 너 어떻게 바로 알아봤어? 네. 아까 오일팔 조사하고 와가지고 알게 됐어요. 아, 진짜? 오늘 5.18에 대해서 공부했어? 네. 야. 할렐루야. 진짜 대단하다. 4.19도 있고 6월 민주항쟁도 있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너무 기특하다. 아, 너무 대단하다, 진짜로. 6살이 잊으면 안 되죠. 아, 진짜 형이 창피해가지고,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다. 고맙다. 딱 형이 옳은 일을 방금 했거든? 방금 하자마자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괜찮다고 해주니까 희망이 보이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